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 완전 정신나간 사연이에요 <laughs> 제목 남자만 보면 하악, 하악 정신을 못 차리는 아내 언제 아내가 미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34살 평범한 남자고 결혼 3년차 남편인데요. 아무래도 저희 아내가 미친 것 같아서 말입니다. 아니 그걸 알고도 결혼을 한 제가 더 미친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재주가 없지만 좀 봐주세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아내가 미쳤어요. 미친 것 같아. 그것도 남자한테 미친 그런 여자 말이죠. 연애 3년하고 결혼했는데 연애 초반에 그러니까 그때가 한 2009년인가 그랬는데요. 한 번은 뭐 영화를 보고 싶다 이러길래 알았다 했더니 그 누구냐 그 손예진 씨가 출연했던 영화 아내가 결혼했다 이걸 봤냐고 물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뭐안 봤다라고 했더니 그거 엄청 재밌는데 dvd 방으로 가자 입니다 자기도 한번더 보고 싶다는 소리를 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뭐 애인이 가자는데 저야 뭐 좋죠.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에이? 이게 보다 보니까 영화의 내용이 좀 거지 같더란 말입니다. 아 물론 절대 영화를 까는 거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그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영화의 내용. 어. 그 영화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주인공인 손예진 씨가 영화상에서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뭐 대놓고 불륜하고 연애하고 장난치고 놀다가 그렇게 아무런 제 의식도 없는지 되려 자기 남편한테 이해를 해라 뭐 이해해 줘 어쨌건데 뭐 이런 내용이죠. 그래도 뭐 어차피 영화일 뿐이니까 내용이 좀 불편하긴 했어도 그냥 그러려니 별 생각 없이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이 영화를 보면서 대뜸 하는 말이 아 나도 저렇게 멋진 인생을 살고 싶다. 이러면서 눈이 초롱초롱 완전 해맑게 웃는데요. 뭐지? 장난? 아니면 뭐 미친 건가? 그것도 아니면 남친이 나를 우습게 보는 건가? 뭐지? 이유가 뭐든 간에 순간 기분 나쁘고 왁, 욱 하더란 말이죠. 그래서 바로 따졌어요. 야, 너는 니네 남친이 옆에 같이 있는 자리에서 아무리 농담이라도 그런 소리를 하고 싶냐? 분류를 하고 싶어? 미안해, 오빠. 장난이야, 장난. 나는 그냥 오빠 반응이 궁금해서. 근데 오빠 참 귀엽다. <laughs> 이러면서 막 깔깔거리길래 좀 거지 같았지만 일단은 뭐 그냥 넘어가긴 했는데요. 찝찝한 그런 기분은 가시질 않았습니다. 물론. 그리고 이게요, 계속 만나다 보니까. 그게 농담 같은 게 아니었나 봅니다 그 뒤로도 여러 가지 자잘한 미친 사건들이 많았는데 그러니까 한 번은 당구 동호회에 저희 두 사람이 같이 가입을 했어요 역시나 연애하고 있을 때입니다 결혼하고 난 뒤가 아니고 저희 둘이 같이 동호회에 가입을 했는데 그러다 그 동호회 내에 다른 커플과 쌍쌍으로 커플 대항전 시합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어. 뭐 이때는 별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당구를 다치고 친목 도모를 위해 네 명이 다 같이 어울려 술을 마시러 갔는데 이 옆에 내가 아까 그 커플한테 그러니까 우리랑 같이 쌍쌍으로 저멀리 여행을 가요 이러는 겁니다. <laughs> 쌍쌍으로. 아니, 엄청 친한 친구라 해도 커플끼리 뭉쳐서 여행을 가면 이래저래 좀 불편한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럴진데, 동호회에서 그것도 이제 딱두번본 커플한테 여행을 가자. 얘가 왜 이러지? 뭐지? 제정신인가? 미쳤나? 싶었는데. 그런데 이게 또 어쩌다 보니, 네 명이 다 같이 여행을 가게 됐어요. 사실 이 여자가 그렇습니다. 사교성이 엄청 뛰어나요. 평소에 잘 웃고 뭐 남녀 가리지 않고 어울리면서 말하는 거는 창청나게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목욕탕에서 처음 보는 여자한테 등밀어주고 친해져가지고, 번호를 따오는 그런 여자예요. 실로 대단한 능력이죠.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무튼, 야, 그러네요. 이 정도면 초능력이지. 아무튼, 이 여자의 게임에 넘어간, 단체로 넘어간 우리는, 결국 어색하고 괴랄한 조합의 이상한 커플 여행을 떠나게 됐는데, 여행 첫날 밤, 대형 사고가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이대2로 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에, 이 여자가 이 옆에 내가 상대 커플 남자한테 끼를 부리다가 그러니까 뭐 어깨 계속 기대고 막 허벅지만지고 꼬집고 이렇게 끼 부리는 거 있죠. 그러다 결국에 그 사람 여친한테 머리채를 잡혔어요. 그야 <laughs> 그야말로 순식간에 아수라장 개판났는데 저도 참똥 멍청이였나 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아 물론 당연히 그 여자분도 화가 많이 나겠지만 그래도 제일 화가 나는 건. 바로 전데 그렇죠. 자기 애인이 옆에서 꾸질을 하면 그런데 눈앞에서 비명을 지르고 머리채 잡혀 바닥에 나뒹구는 꼬라지를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일단 감싸주게 되더군요. 내 여자니까 그러자 이때 이 여자가 희대의 망언을 뱉었는데 상대방 여자한테 버럭 소리를 치더니 이런 소리를 합니다 아니 왜 그러는데 너도 좋아하고 나가 좋아하면 안되냐? 이 순간 진짜 제 귀를 의심했어요. 이상하다. 이상하다. 이 여자 뭔가 이상하다. 뭐지? 귀신한테 빙의당했나?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데. 어쩌지? 버릴까? 이런 막 혼란을 겪던 와중에 그래도 일단 뭐 난장판이 된 방을 먼저 수습하고 얘도 보니까 술에 많이 취했길래 진짜 차 오르는 분노를 겨우겨우 억누르고 일단은 잠부터 재웠어요. 예.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 헤어짐을 각오하고 야. 너 뭐야? 미쳤냐? 뭐? 너도 좋아하고 나도 좋아하고 <laughs> 네가개야 아무나 막다 좋아하게? 어? 이런 식으로 막 쌍스런 소리까지 하면서 할말 있으면 해봐! 이랬더니 갑자기 엉엉 웁니다. 그리고 저하고 그 여자한테 사과를 해요. <laughs> 내가 실수를 했었나본데 정말 기억이 안나 하지만 내 잘못으로 모두가 상처받았다면 정말 미안해요. <laughs> 사실 이런 사과를 하거나 말거나 용서 없이 그날 바로 헤어졌어야 했는데, 아니, 저는 진짜로 헤어지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저라는 놈은 진짜 재수도 온팡지게 없는 놈인지, 그 타이밍에 그 상대 여자가 알았어라며 사과를 받아주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돼요? 저도 그렇잖아요. 분위기상 사과를 안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 여기서 사과 안 받으면 나 혼자 그냥 나쁜 놈 되는 그런 형국이야. 그래서 결국엔 사과를 받아주게 되고 또 유야 무야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그렇죠. 한번 사과받은 일을 또 꺼내기에는 좀그 시기 하죠. 어. 하지만 그 뒤로도 계속 헤어져야 하나 말아야 하나 엄청나게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도 그날 진심으로 반성을 했던 건지 한 2년 정도 그 뒤로 더 연애를 하는데 2년 정도 조용하더라고요. 실수도 안 하고. 그래서 결혼까지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사실 이 여자 많이 좋아해요. 서로가 어,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뭐 결혼까지 하게 된 거죠. 또 그런 행위를 안 하니까. 아무튼 결혼 후에도 그랬어요. 계속 조용합니다. 아 그래서 야 이제 진짜 꽂혔구나. 버릇을 단단히 꽂혔어. 이제 안 그러는구나. 이런 생각과 더불어 안도를 가지면서. 한동안은 정말 정말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그런데 그랬는데 요 근래 들어 또 시작입니다. 자꾸만 자기랑 같이 동호회를 들자고 해요. 뭐 보, 볼링, 골프, 테니스 이런 거. 그래가지고 막 부부끼리 뭉쳐서 쌍쌍 파티를 가자고. <laughs> 또 쌍쌍이. 오빠도 여자친구 만들고 나도 남자친구 만들고 그렇게 해가지고 다 같이 여행을 가자. 일단 미친 말을 계속 하길래 한 번은 제가 불같이 화를 냈거든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또 희대의 마음을 남겨요 오빠가 나를 너무 사랑하는 건 알지만 그래도 내가 오빠의 전부인 건 결국 오빠한테 너무나 큰 피곤함을 줘 도대체 이게 뭔 개소리인지 이때요 제가 이해를 못해서 제대로 화도 못 냈습니다 뭐 이해를 해야 화를 내지 아니 <laughs> 뭔... 그러다 또 하루는 방에서 지 혼자 막 깔깔거리더니, 오빠, 오빠, 이리 와봐! 이러면서 저를 부릅니다. 갔죠? 그랬더니, 뭐, 재미있는 웹툰이 있다면 보라길래, 마침, 뭐, 심심하기도 했고, 뭔가 싶어서 봤는데, 뭐, 독신으로 살겠다, 뭐, 이런 웹툰이 있더군요. 그런데 내용을 쭉 살펴보니까 그래요. 오랜 사귄, 오래 사귄 커플이 있는데, 서로를 많이 사랑하긴 하지만, 각자가, 뭐, 남친도 만들고, 여친 만들어서 사귀고, 뭐, 이런 대충 그런 미친 내용이더란 말이죠. 아, 이 웹툰 비난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냥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다가 진짜 너무 화가 나서 욕을 막 하면서 봤는데 여기서 또 하나 이해가 안 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이 여자는 이거를 보고 깔깔거리며 웃었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웃겨? 이게 웃을 내용이야? 미친 거야? 뭐야? 저희 아래. 어쩌면 좋을는지요? 요즘 들어 정말 답답해 미칠 지경입니다. 아니, 설마 진짜로 막 옛날에 그 손예진 씨처럼 막 그렇게 되고 싶은 건지, 아니면 그냥 말 그대로 남자한테 미친 건지, 정말 이러다가는 제가 먼저 미쳐버릴 것 같아요. 혹시 저 말고 이런 분도 계신가요? 좋은 점 부탁드립니다. 병원에 데려가야 될까요? 병원이 아니라 법원에 데려가셔야죠. 어. 댓글 1번, 쓰니의 아내분을 보아하니, 쓰리 그시기도 해본 여자 같은데, 그때 쾌락이 그리워? 그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차 다부제끼가 있는 여자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혼 말고는 답이 안 보여요. 하나의 기질이라서 개선이고 뭐고, 고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겪어보고도 결혼한 당신이 개호구네요. 2번, 그런데 또 희한한 건, 저런 아내를 바라는 남편도 있다. 라는 불편한 진실이요. 그, 보면 되게 많잖아요. 판에 보면. 겨, 결혼할 사람이 막 치근덕거린다거나, 뭐 등등등. 저런 여자랑 그런 남편이 만나면 서로 윈윈 하겠네요. 아주 좋아요. 3번. 이거 보니까 전에 알고 지내던 언니가 생각나네요. 아니 언니도 아니지 그냥 개도라인데 걔는 늘 그랬어요. 제가 남자친구만 보여줬다 하면 막 뺏으려고 온갖 끼다 부리고 연병을 떨어댔죠. 하루는 우리 집에서 술을 마셨는데 제가 화장실을 다녀오는 그 잠깐 사이에 제 남친한테 앵기고 부비고 얼굴 막 들이대고 뽀뽀해달라고 그거 보자마자 바로 달려가 싸대게 날렸습니다. 그러자 인연이 대뜸 닭똥같은 눈물을 흘리더니 갑자기 불쌍한 여자로 빙이 메소드 연기를 해요. 나도 사랑받고 싶다그뭐 일단 개소리와 함께 말이죠. 진짜 보고 있으니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 개또라인데 아무튼 이날 바로 인형 끊었어요 보니까 쓰니 아내도 딱 저런 부류의 여자 같은데 이혼하세요. 답이 없습니다. 절대 못 고쳐요. 야 원래 그 바람 불륜이라는 게 몰래 하는 건데 이거는 뭐 대놓고 하자. 나할 나 테니까 너도 해라. 뭐 그런 것 같네요. 그죠? 야 이거는, 뭐, 아메리칸 스타일인가? 뭐지? <laughs>